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머리가 엄청 기시네요. 아, 네. 오늘 머리 어떻게 오셨어요? 긴 머리도 좀 오래 한 것 같고 해가지고 짧게 한번 잘라보려고. 몰랐어요. 왜 이렇게 길어졌죠? 그냥 뭔가 남자라면 한 번쯤은 장발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. 근데 마침 코로나 때부터 나갈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아하. 그때부터 기르게 된 것 같아요. 머리 어떻게 자르고 싶으세요? 기우쌤 머리 정도로 짧게. 제 머리 정도? 네. 아, 두피만 좀 안 보이게. 이런데 짧게 잘라서 두피 보이지 않게? 네네. 아, 머리 혹시 기부 목적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? 아, 기부 생각도 했었는데 네. 길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. 어? 길이 돼요. 아, 그러면 좋죠. 그럼 묶어서 할까요? 네. 뒷머리 얼마나 하신 거죠? 3년 정도 기른 것 같아요. 머리 한 번도 안 자른 건 아니죠? 뒷머리만 기장 맞추려고 한 번씩 자르긴 했어요. 앵끝에 튀어나오는 거 다듬은 정도? 네. 이제 나중엔 그것도 귀찮아서 집에서 브랜더로만 좀 정리했어요. 잠시 양갈래를 할게요. 아,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33살이에요. 어? 동안이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저는 엄청 어린 줄 알았어요. 머리 길어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? 아무래도 이제 말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머리 감고 말릴 때? 막 간지럽다던데? 그것 때문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감느라 좀 힘들었어요. 너무 찝찝해가지고. 기부할 집 나와요. 다행이네요. 자를게요. 네. 한번 만져봐도 돼요? 아니. 장난이. 와. 갈 때 챙겨드릴게요. 아, 근데 귀머리가 잘 어울리시는데, 기본적으로? 단발도 잘 어울리는데. 제가 유튜브 보고 신청하신 거예요? 네, 알고리즘 타고 왔어요. 긴머리 남자분 자르는 거 보고. 긴머리 남자분 한 네 번째신 거 같은데? 더 됐나? 그 군대 가는 분. 그 소아암. 아~ 그분 군대 갔나? 가지 않았을까? 약간 예전에 저희 팀에서 일했던 재하라는 친구가 있거든요. 그 친구랑 약간 닮으신 거 같아요. 아, 진짜요? 네, 그 있잖아. 저 그 생각해. 그치, 그치. 벌써 이미지가 좀 바뀌었어. 오랜만에 보죠, 이런 느낌. 가볍네. 머리 기르면 막 주위에서 막 머리 좀 자르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엄청 많이 들어요. 어느 정도 길이가 됐을 때부터는 아까워서 못 자르겠더라고요. 처음이자 마지막 장발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미루다가 이제 잘라야겠다 하고. 남잔지 여잔지 헷갈려하는 그런 거 없어? 술집에서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뒷모습만 보고 이제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. 저분한테 말 걸어야 제가 갔다가 내가 아까 보니까 머리카락이 엄청 살랑살랑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. 지아도 머리를 길었었는데 진짜 닮은 것 같아요. 지금 좀 더 눈이 또렷해진. 갑자기 지아 생각이 나네. 뭔가 이렇게 긴 머리를 짧게 자르면 재밌어요. 다듬는 게 아니고 살짝 새로 만드는 느낌이 나. 진짜 자를 걸 그랬어. 편하네요. 벌써. 벌써요? 네. 지금 저보다 조금 길게 잘랐거든요. 네. 약간 긴 것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길게 잘랐는데 이런 스타일 괜찮으시면은 머리가 쭉쭉 뻗잖아요. 진짜 자연스럽게 펌 살짝 해가지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렇게 해주세요. 그렇게 할까요? 네.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벌써 딴 사람이에요. 벌써 마음에 드는데요? 펌 강하게 할 건 아니고 살짝 올릴 거예요. 네. 오늘 머리하고 어디 가세요? 저녁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좀 떠가지고 머리 할지 모르겠네요. 그냥 거울 보고 좀 있을 것 같은데. 저녁 그런 느낌 괜찮아요? 아, 네. 작은 게 훨씬 낫는데 왜 기르고 다녔어? 마음먹기가 쉽지 않네. 기른 거 아까웠어. 그쵸. 너무 가벼워요. 제 머리 스타일보다는 이런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. 오늘 이거 스프레이 하나 신경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. 진짜 뿌린 듯 안 뿌린 듯한 스프레이거든요. 딱딱하게 하나도 안 돼요. 그냥 잘 못하시니까 그냥 머리 이렇게 들어서 다 넘기지 말고 가운데만 들면 옆에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얘네들이 너무 밋밋하면 재미없으니까 스프레이로 텍스처 살짝 살려주면 그냥 이렇게 털고 다녀야 괜찮거든요. 스프레이 뿌리고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면 돼. 그다음에 머리 한번 쓸어 넘겨봐요. 네, 그렇게 하면 돼요. 쓸어 넘기고 약간 이렇게 툭툭 쳐놔주면 돼요. 아, 잘하네. 그렇게 하면 되군요. 이런 스타일 괜찮아요?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잘 어울려, 잘 어울려. 진짜 되게 어려진 것 같아요. 진짜. 아까도 저 공안이라 생각했는데 머리하니까 한때 저럴 때가 부를 것 같은데. 제 친구들보다 어려워.
이것도 잘 나오네. 아, 저 그각도예요? 네, 이각도 잘 나오네.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. 아, 목이 너무 시원해. 너무 멍게스네. 뒤에 따로 펌 안 해도 여기 짧게 잘라서 뒤통 써놨고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아까 썼던 거 스프레이. 네, 뭐 한 거랑 이게 오빠가 감사합니다. 준비하세요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